안녕하십니까. 2022년 1월 21일 최병호 이펙트 시작하겠습니다. 조금 전부터 서울 조계사에서 전국 승려대회를 열고 있죠. 5천 명 정도가 참석을 했다고 하는데, 그 승려대회가 왜 열리는 것이냐? 뭐 정청래 의원의 불구요 폄하 발언 때문에 열리는 것이다. 아마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름은 이겁니다. 종교 편향 근절과 한국 불교 자주권 수호를 위한 전국 승려대회 이런 거고요. 승려대회라는 걸 사실 뭐 저도 잘 몰랐는데 찾아보니까 이런 거거든요. 종헌이나 종법을 초월하는 초법적 의사결정 수단. 뭐 예를 들어서 법원으로 얘기하면 전국 법관회의 뭐 이런 거에 거의 버금가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 수단인데 종단이 위기에 처했다 이렇게 판단을 할때 여는 그런 대회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종헌, 뭐 종법, 뭐 이런 거보다 훨씬 위에 있는 그런 일종의 그 전당대회 비슷한 정당으로 얘기하면 아마 그런 걸 얘기하는 것 아닌가. 전뭐 불교도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지만, 그렇게 지금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계종 자체가 굉장히 위기다. 이런 판단하에 오늘 지금 승려대회를 열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 각오, 불자들의 그 각오, 승려들의 그 각오가 어느 때보다 심각하다. 이렇게 우리가 느낄 수 있는 대목이죠. 승려대회를 연다는 것 자체가 그런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는 이제 전국의 교구, 본사, 말사, 뭐 이런 데를 비롯해서 30개 종단협의체, 한국불교 종단협의회 소속 스님, 뭐 이렇게 해서 이제 5천 명 정도 다 참석을 했다고 하고요. 그럼 여기서는 무슨 문제를 지금 다루고 있느냐? 이런 겁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공공 영역에서 종교 편향 행위가 스님과 불자들이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상태다. 이렇게 지금 정의를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예로 든게 이런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해외 순방하면 가톨릭 인사를 만나거나 아니면 미사에 참석한다. 또 경기도 광주시가 추진 중인 천지남 성지 광주 순례길. 아마 이런 부분도 지금 거론이 되고 있고 국공립합창단의 특정 종교음악 편중 공연 이런 것들이 이제 종교 편향과 관련해서 또는 불교 왜곡 사례 뭐 이런 걸로 지금 지적이 되고 있고 여기에서 정점이 바로 정청래 의원의 봉의 김선달 발언. 이건 무슨 얘기냐면 작년 10월 5일 국정감사 때 해인사를 예로 들면서 자, 그 해인사가 뭐 등산로하고 3점 몇 킬로인가 떨어져 있는데 거기에서 그거 뭐 통행세라고 그러면서 마치 봉의 김선달처럼 문화재 관람료를 받는다라고 얘기한 문화재 관람료 자체는 뭐 사실 10년도 훨씬 더된그 숙제, 과제, 이슈인데 이거를 봉의 김선달에 비유를 했단 말이죠. 그리고 나서 한동안 정청래 의원이 조계종에 대해서 조계사에 뭐 참석을 한다든가 이런 데서 사과하라 이런 요구를 했는데 안 하고 버텼습니다. 그래서 이게 계속 누적이 되고 불만이 굉장히 증폭이 됐던 건데, 그리고 나서 이제 그게 10월 5일 날 있었다고 했죠. 근데 10월 20일 정도부터 이제 그 조계종의 승려들이 가서 민주당에다 대고서 뭐 항의도 하고 뭐 이랬는데 계속 버텼습니다. 그리고 정청래 의원이 버티는 틈을 이용해서 이재명 후보나 송영길 대표나 이런 사람들은 대리 사과를 했는데 정청래 의원은 계속 버텼다는 얘기죠. 그러다가 이제 정청래 의원이 11월 말쯤에 가서야 사과하겠다고 조계사 찾아갔다가 문전박대를 당했는데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정점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지금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내용은 이런 연장선상에서 이해관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정청래 의원이 18일 페이스북에다가 이해관이 찾아왔다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렸는데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뜻이라며 자진 탈당하는 게 어떠냐는 권유를 받았다. 내 사전에 탈당과 이혼은 없다고 단호하게 거절하고 돌려보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전체적인 그 페이스북 글 내용을 보면 사실인 것으로 보입니다. 찾아왔다는 거는 팩트겠죠? 근데 이제 그 사람이 이재명 후보의 뜻이라면서 탈당을 얘기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저는 그거 사실로 봅니다. 왜 그러냐? 이재명 후보의 뜻을 함부로 팔 수가 없죠, 지금. 더군다나 이재명 후보의 뜻을 얘기하지 않으면 정청래 의원한테 감히 누가
그 의원이 탈당을 하라 마라 하는 걸 지금 얘기할 수 있는 사람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로 보인다. 정청래 의원이 사실을 적은 것으로 보인다. 객관적인 이렇게 보이는데 자 그러면 이게 왜 문제냐? 그리고 왜 이 핵관이 누구냐 하는 걸 밝히는 게 중요하냐? 여러 군데에 걸쳐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 정청래 이 핵관이라는 게 핵심 관계자라는 뜻이죠. 이게 이제 이준석 대표가 윤석열 후보를 공격할 때 써먹었던 용어 아닙니까? 윤핵관, 윤석열 후보의 핵심 관계자. 이 사람들이 계속 뒤에서 얼굴 없이 자기를 공격하고 음해하고 있다. 근데 이거를 가장 앞장서서 조롱했던 사람이 바로 정청래 의원입니다. 근데 본인이 이핵관이라는 표현을 썼단 말이죠. 그리고 이준석 대표와 윤석열 후보 간의 갈등이 사라지자 정청래 의원이 이런 얘기했습니다. 또 조롱이죠. 윤핵관이 사라지면 윤내관이 곧 등장할 것이다. 후보가 바보이니 어차피 수렴청정하는 사람은 필요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핵관이 있으면 후보는 바보다. 이제 약간 그런 논리를 얘기했는데 그런 정청래 의원이 이 핵관을 거론했다면 이재명 후보도 바보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본인이 논리적으로 일관성을 가지려면 그런 사람이 이 핵관을 거론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이 핵관이 누구냐? 이게 얼마나 당내에서 관심이 있겠습니까?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핵관, 핵심 관계자는 어느 정치인이든지 다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한테도 있고 윤석열 후보한테도 있습니다. 제가 이준석 대표를 이런저런 일로 비판하는 가운데 핵관 얘기를 거론한 적이 있습니다. 누구나 다 있는 걸 왜 윤핵관만 문제고 이핵관 그 다음에 이준석 핵관은 문제가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그것처럼 자 핵관 다 있습니다.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걸 계속해서 조롱해왔던 정청래 의원이 이핵관이 찾아와서 이재명 후보의 뜻이라며 탈당을 권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가 19일 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기자들이 질문하니까 누가 뭐라고 했는지 제가 아는 바가 없어서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다. 그러면서 불교계 문제가 민주당의 문제인지 잘 모르겠다. 제가 좀 경과를 지켜보도록 하겠다. 이건 무슨 뜻이냐면 이 불교계의 전국 승려대회 예정돼 있었으니까 이 문제가 자기 문제인지 잘 모르겠다는 거죠. 그 말은 문재인 대통령의 문제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싶은 겁니다. 그거는 맞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오늘 지금 열리고 있는 그 승려대회가 꼭 정청래 의원 때문에 열리는 건 아니거든요. 기본적으로는 문재인 대통령 정부의 종교 편향, 불교 폄훼 뭐 이런 것 때문에 열리는 거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의 이 말이 딱히 틀렸다고 얘기하긴 어렵지만 정청래 의원 부분도 여기에 포함된 거는 틀림없거든요. 그런데도 꼭 말을 이렇게 해야 되겠느냐 하는 게 이제 당내에서 혀를 차는 얘기입니다. 이재명스럽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뭐든지 문제가 생기면 모른다고 하거나 아니면 딱 잡아떼거나 자기와의 거리를 두거나 그게 이제 이재명스럽다 이런 얘기가 당내에서 실제 나오고 있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 말 거짓말이죠. 왜 제가 거짓말이라고 단언할 수 있냐면 그 찾아간 사람이 이재명 후보의 뜻이라고 얘기하고 그걸 정청래 의원이 볼 때는 이핵관이기 때문에 그런데 누가 뭐라고 했는지 모른다고요 본인이 그러면 색출을 해야죠. 누가 자기 뜻을 팔아서 정청래를 탈당시키려고 하는지. 근데 색출하는 김이 없습니다. 그렇죠? 자기가 시켜놓고 지금 그거를 정청래 의원이 공개를 해버리니까 자기는 모르겠다. 대장동 게이트, 대장동 사태하고 비슷한 지금 반응을 이재명 후보가 보이고 있다. 여기서 또 한번 문제가 되니까 거짓을 얘기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 맞습니다. 자 그리고 당내에서도 이 핵관 존재 자체를 부인합니다. 이거는 거짓말이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핵관은 어느 정치인, 어느 조직이든지 다 있습니다. 다만 그 핵관이 그 우두머리 또는 그 정치인, 후보 이런 사람들의 뜻을 정말 왜곡하거나 좌지우지할 수 있는 정도의 힘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들이 문제지 핵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또 핵관 없는 조직이 어디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핵관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는 민주당 사람들입니다. 소영길 대표 KBS 라디오에 나와서 딱 잡아댔습니다. 잘 모르는 일이다. 그걸 소영길 대표가 왜 모르죠? 충분히 이재명 후보와 협의한 일이라고 보는 것이 맞다. 그런데 시치미를 떼고 있는 거다. 이렇게 보는 거고. 그러면서 소영길 대표는 아니 또 당내 다른 중진들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거 일각에서 하는 소리일 뿐이다. 그렇다고 해서 탈당을 어떻게 시키나? 말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러나 조응천 의원 같은 사람은 지금 이재명 선대위에 있습니다. 대놓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정청래 의원이 자진해서 탈당을 해줬으면 하는 생각을 가진 의원들이 많이 있을 것이다. 조응천 의원은 선대위에 책임을 맡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조응천 의원은 뭔가 흐름을 지금 알고 있는 것이고 이재명 후보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알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 그거는 뭐 민주당 사람들, 선대위의 사람들 대부분 다 알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만 모르는 척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소영길 대표하고. 그것도 공식적으로 모르는 척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과연 이 핵관이 누구냐? 이거를 이제 저도 여기저기 물어봤는데 뭐 대부분 사람들이 잘 모른다고 하죠. 그래서 제가 취재한 걸 보면 우선 여기에 세 사람 정도가 거론이 됩니다. 첫 번째, 제일 많이 거론되는 사람이 정성호 의원입니다. 정성호 의원은 잘 아시다시피 이재명 후보의 그 캠프 초기부터, 경선 초기부터 이재명 캠프의 좌장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경기도 출신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재명 캠프의 좌장이 직접 정청래 의원한테 찾아가서 이만저만 하니까.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의 뜻이라고 얘기를 하든 안 하든 정성호 의원이 얘기하면 이재명 후보의 뜻이다. 이렇게 정청래 의원이 받아들였을 가능성이 100%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 정청래 의원을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가능성이 있죠. 근데 또 한 사람은 이규민 전 의원, 경기도 안성 출신이죠. 여기도 이재명 후보 경선 캠프 때부터 계속 참여했는데 이규민 전 의원을 거론하는 사람도 있더군요. 그래서 그건 또 왜 그런가 그랬더니 이재명 후보와 불교계의 연결고리가 이규민 전 의원이라고 합니다. 최근에 뭐 그 의원직이 박탈이 됐죠. 그래서 이제 지금은 전직인데 그래서 이번 3월 9일 날 안성에 아마 그 보궐선거를 할 겁니다. 그런데 그 이규민 전 의원이 아마도 불교계와 이 역할 이걸 하고 있기 때문에 이규민 전 의원이 가서 정청래 의원한테 그랬을 것이다. 이 핵관이 이규민 전 의원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저는 그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얼마 전까지 현역 의원이었지만 정청래라는 현역 의원을 탈당하라고 얘기하는데 적어도 전직 의원을 보내지는 않았을 것이다. 아무리 핵관이라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규민 전 의원은 아니다. 그러면 이제 또 누가 거론되느냐. 김영진 사무총장입니다. 김영진 사무총장은 그럼 왜 이 핵관이냐. 이 선대위를 슬림화한다고 그러면서 기동성 있게 만들다고 하면서 사무총장이 된 사람이 바로 김영진 의원입니다. 그럼 이 사람은 이재명 후보와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선대위를 그러니까 민주당의 이재명이 아니고 이재명의 민주당을 만들겠다고 하면서 사무총장으로 낙점을 한 사람이 김영진 의원인데 중앙대학교 후배입니다. 핵관이라고 할 만하겠죠. 중앙대학교 후배로서 이재명의 민주당의 그 핵심 인물로 딱 찍은 사람이니까. 핵관이 될 만하죠. 그래서 김영진, 더군다나 사무총장은 잘 아시다시피 3월 9일 보궐선거나 대선이나 이런 거에 일종의 그 자금책, 실무총책을 맡고 있는 사람입니다. 조직을 담당하고요. 조직과 자금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충분히 핵관이 될 수 있다. 이제 이렇게 거론이 되고 있는데 제가 취재를 해보니까 그러면 김영진 의원이냐 정성호 의원이냐 제가 취재해서 얻은 결론은 김영진 의원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김영진 의원이 정청래 의원한테 찾아가서 이재명 후보의 뜻이다. 굳이 이재명 후보의 뜻이라고 얘기를 사실 안 해도 이재명 후보의 뜻이라고 정청래 의원이 받아들였을 겁니다. 현직 사무총장의 중앙대학교 후배
그다음에 이재명이 민주당을 만들겠다고 하면서 첫 번째 사무총장이 된 사람이기 때문에 그건 뭐 굳이 얘기를 하든 안 하든 그런데 아마 얘기를 했을 겁니다. 왜 그러냐? 김용준 의원이 굳이 정청래 의원하고 척질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내 뜻이 아니라 후보의 뜻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런데 거절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그냥 거절하고 끝났으면 괜찮은데 그걸 페이스북에다가 공개를 해버렸습니다. 그러면은 이핵관이 망신을 당한 셈이 되어버렸고 이재명 후보도 스타일이 완전히 구겨버렸죠. 정청래 의원이 들이받은 셈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건 왜 그러냐? 이재명 후보와 벌써 결이 다른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청래 의원을 얘기할 때는 흔히 강성 친문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재명 후보는 지금 못쓰게 해줬고 그러니까 이 숙녀대회 이거는 아 이건 문재인 대통령 정부의 저 종교 편향에 대해서 항의하는 거야 그러면서 짐짓도 본인이 빠지려고 하는 이런 상황에 벌어졌는데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숙녀대회와 함께 이 숙녀대회를 왜 여는가 하고 이재명 후보가 보냈다는 그 이핵관이 누구냐 하는 부분 이게 당내 역학관계 같은 거를 이렇게 들여다보는데 상당히 유용한 도구가 되고 있다라는 관점에서 저희 취재 결과와 분석 결과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